나 역시 어머님 얼굴도 뵙지 못했지. 내게는 단 한 분뿐인 어머님이시건만 폐하께서 내 어머님을 잊은 지 오래다. 아니, 아버님 마음속엔 단 한 사람만 있어. 수백향 공주의 어머니 말이지. 폐하께 잊지 못할 정인이 있는 것은 기쁘지만,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사실이다. 어머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 됐단 말이지. 내 어머님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됐어. 난 말이지,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했어. 혹여 폐하께서 내 어머님을 잊은 것처럼 나를 잊을까 두려워.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했어. 어렸을 적엔 말이지, 어머님 소자 오늘은 지겨워서 서책 읽기를 그만하고 싶나이다. 어머님, 소자 오늘은 몸살 기운이 있어 활쏘기 연습이 하기 싫나이다. 한 번이라도 이렇게 투정 부려보고 싶었다. 헌데 이 넓은 궁에 내 투정을 받아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. 주책이지요? 전하! 아, 전하! 괜찮습니까? 아유,